왔습니다. 아름다운 낙하. 아름다움에 중점을 둔 이 순간엔 떨어지는 이유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떨어질까요? 너무도 당연해서 우리는 하지 않는 질문이죠. 왜요? A lot of somersaults, you don't feel the height, you don't feel the gravity, you don't feel anything. You just feel the free fall, and that's it. You don't feel anything. 아인슈타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낙하한다면 자신의 무게는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때 중력의 영역은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이 했던 가장 행복한 생각이죠. 왜 떨어질까? 질문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푸는 과정은 뜻밖에도 복잡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데 아인슈타인은 무려 9년이나 보내게 됩니다. 오류와 실패를 거듭한 9년이었습니다. 1909년, 아인슈타인은 베른의 특허국을 그만두고 쥐리히로 옵니다. 박사 학위를 받았던 이 대학에 이론 물리학과 부교수에 채용이 됐죠. 조교 자리 하나 때문에 아쉬운 소리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 그는 오로지 물리학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2년도 안 되는 이 기간에 그는 무려 17편의 논문을 씁니다. 그러나 중력에 관해서는 쓰지 않았죠. 물론 머릿속은 복잡했을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고민을 짧게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가속 문제는 꽤나 골치 아팠습니다. 속도가 바뀌거나 방향이 바뀌면 가속 운동입니다. 원 운동은 대표적인 가속 운동이죠.
무언은 선분의 연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선분 하나하나를 열차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런데 열차가 빨리 돌면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 길이가 짧아집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원래 길이보다 짧아집니다. 지름도 변하지 않았고 파이값도 그대로인데 왜 원 둘레는 줄어들까요? 사실 이 고민을 아인슈타인만 한 게 아닙니다. 1953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아인슈타인의 고민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워싱턴에는 이슬람 사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원이 지어질 때 얘기죠. 이슬람 신자들은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를 합니다.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율입니다. 이 사원을 지을 때도 미국에서 이슬람 교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아주 힘들게 건축 허가를 받아 사원을 짓게 됐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슬람교는 기도를 할 때 아무데나 대고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방향이 있습니다. 144. قد نرى تقلب وجهك في السماء. We see that your face is looking around to find the qibla. And God is telling him, we forward you to a qibla, to a destination that you will be pleased with. Then forward your face toward the Grand Mosque in Mecca, Masjid al-Haram. And wherever you are, forward your face to that place. 내가 만족할 키블라로 향하라. 그곳은 메카입니다. 코란의 가르침대로 사원은 메카 쪽을 향해 설계됐습니다. 메카의 방향은 워싱턴에서 북동쪽이었죠. 사원이 위치한 미국의 워싱턴입니다. 설계도에서 가리키는 대로 북동쪽에 선을 그어볼까요? 프랑스를 스치다 러시아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메카는 여기입니다. 신도들이 엉뚱한 곳을 향해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공사는 중단됐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이슬람 본부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어디에서 어긋난 것일까요? 사실 답은 100년 전에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1854년 독일 수학자 리만의 논문에 나와 있죠. 리만의 얘기대로 워싱턴 사원 문제를 풀어볼까요? 세계 지도는 평면입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지구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워싱턴에서 메카로 선을 그어볼까요?
지구본에서는 이 선은 북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면에서 보면 북동쪽을 향하던 선이 남동쪽을 향하게 됩니다. 구에서는 가장 빠른 선이 평면에서는 휘어집니다. 북동쪽을 향해 설계된 원래 방향이 정확했던 거죠. 아인슈타인은 리만의 수학을 친구 그로스만에게 듣습니다. 평소 수학 문제를 많이 도와주던 친구였죠. 아인슈타인은 원 운동의 문제에 리만의 수학을 적용합니다. 원 운동을 하는 열차가 점점 짧아져서 선로를 벗어나게 되는 건 바로 공간이 휘어져 있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휜 공간에서 파이 값은 달라집니다.